안녕하세요. 모델과 나왔습니다. 뜬금없이 총이 아닌 웬 트럭이냐고요? 제가 한번 만들어본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RC카를 이용한 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핵심은 실제 불꽃과 폭음을 내보는 겁니다. 로켓 부분에다가 다연발 폭죽을 실어서 점화하면 다연장 로켓처럼 불을 뿜지 않을까 실험해보려고 만들었습니다. 탑재된 이 폭죽은 현재 시판 중인 건데요. 한번 점화하면 25발이 연속으로 불을 뿜으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보통 해변이나 넓은 공터에서 불꽃놀이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갑자기 다연장 로켓 미니어처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요. 순전히 이 25연발 폭죽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온라인몰에서 이걸 보는 순간 이거 겉모양부터 군용 트럭에 탑재된 다연장 로켓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폭죽부터 구입했고요. 그 뒤에 폭죽 스케일에 맞는 RC 트럭을 찾아 헤맨 끝에 이 트랜스포터 7이라는 사막색 트럭을 구했습니다. 이 무선 조종 트럭 화물칸에 25연발 폭죽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탑재한다면 벌써 다연장 로켓 간지가 좀 나죠? 이런 모양이 되려면 폭죽을 끼울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재료들을 구해보려고 가게들을 뒤지다가 큰 행운을 만났어요. 동네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소품에 이 25연발 폭죽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신기하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다이소 재밌는 가게네요. 그리고 또 다른 이 나무 소품도 RC카 적재함에 싣기에 딱 좋은 크기여서 로켓 받침대로 쓰면 되겠네요. 앞뒤 길이가 좀 긴데 이거는 좀 깎아내면 될 것 같고요. 이 받침대에 사각형의 나무통이 이 정도의 각도로 위치하면 되겠죠? 그렇게 결합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목공을 해야 됩니다. 받침대 양쪽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주고요. 트럭 적재함에 맞도록 받침대 뒷면을 깎아서 길이를 줄입니다. 이건 조금 노가다 작업에 가깝네요. 자, 이 정도면 맞을 것 같은데, 자, 네, 딱 맞습니다. 받침대 안쪽에 나무통을 끼웠을 때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안쪽에 골판지를 붙여주고요. 두 개의 나사못을 양쪽에서 조여서 받침대와 폭죽통을 결합했습니다. 비스듬하게 폭죽통을 받쳐줄 이 나무 부품을 접착해주면 다연장 로켓 발사 유닛이 완성됐습니다. 이거를 트럭 화물칸에 접착하고 폭죽을 끼워주니까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폭죽을 터뜨릴 수 있는 야외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폭죽 로켓 시험을 하러 수도권의 아주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얼어붙은 겨울 논바닥에 다연장 로켓 트럭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럼 발사해 보겠습니다. 도화선에 라이터로 불만 붙이면 됩니다. 긴장되네요. 와,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25발이 모두 발사된 것 같습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불꽃은 모두 공중에서 터지고 꺼져서 땅으로는 불똥 하나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폭음은 제법 큰데 이게 폭죽이다 보니까 소리가 로켓 발사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이 폭죽 발사 영상에다가 다연장 로켓 발사 소리를 입혀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럴싸하네요. 이렇게 초미니 다연장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흔한 불꽃놀이 폭죽인데 다연장 로켓 시스템 형태에 얹어서 터뜨려 보니까 색다른 장면이 된 것 같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